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자인 앤 프론트엔드 과제를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홍보용 페이지를 디자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사용 환경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과제에 제시된 내용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며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에디트 모드를 구현합니다. 또한 경로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뷰 모드를 구현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한 한 페이지 디자인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에디트 모드와 뷰 모드를 전환하는 토글 버튼의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main.js에 뷰 모드를 전환하는 메서드를 만들고 이벤트 버스에 on으로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에디트 모드.js 컴포넌트에서 main.js의 뷰 모드를 실행하는 메서드를 만듭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페이지에서 뷰 모드 버튼을 클릭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main.js에 에디트 모드를 전환하는 메서드를 만들고 이벤트 버스에 on으로 등록합니다. 끝으로 viewmode.js 컴포넌트에서 main.js에 에디트 모드를 실행하는 메서드를 만듭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페이지에서 뷰 모드와 에디트 모드로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뷰 모드 테스트를 위해 엘리먼트의 타이틀과 컨텐트의 기본값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화면에 따라 값을 설정해 주세요. 또한 뷰 모드에 보여질 이미지도 추가해 줍니다. 제공된 미디어 파일에서 작은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어세스 폴더 아래 이미지스 폴더에 복사하고 파일의 이름을 example.jpg로 변경한 후 화면과 같이 이미지 태그를 추가한 후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뷰 모드에서 슬라이드 전환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뷰 모드.js 파일을 열고 현재 선택된 엘리먼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티드를 추가합니다. 또한 슬라이드 전환 버튼의 텍스트, 방향이나 작동 여부 표시를 위해 템플릿과 메서드를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viewmode.js에서 콘텐츠의 기본값을 저장된 값으로 대체하도록 코딩합니다. 다음으로 disabled가 아닌 슬라이드 전환 버튼 클릭 시 슬라이드가 알맞게 변경되도록 change 메서드를 만들고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전환 효과를 구현하겠습니다. viewmode.js를 열고 템플릿에서 내용을 transition 태그로 감싸주고 computed에 transition name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뷰 모드에서 현재 슬라이드 위치를 나타내는 내비게이션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viewmode.js와 editmode.js의 코드를 추가하고 style.css를 수정한 다음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제 뷰 모드에서 풀스크린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뷰 모드.js 파일에 EF 속성과 마운티드 훅을 이용해 전체 화면 전환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의 마지막 작업으로 키보드로 슬라이드를 조작하도록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viewmode.js 컴포넌트에 keyDown 이벤트와 change 메서드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전환을 마칩니다. 이제는 에디터와 뷰어를 위한 한 페이지짜리 마케팅 디자인을 작업할 것입니다. 이 디자인에는 내비게이션, 비주얼, 주요 기능, 작동 안내, 푸터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와 내용에 맞게 디자인하고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디자인 앤 프론트 엔드 모듈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앤 프론트엔드 과제를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홍보용 페이지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